19 이후 마스크와 함께 생활 필수품이 된 이것, 바로 살균제와 소독제입니다. 그런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와 소독제가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살균제와 소독제,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? 모든 살균 소독제 성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인체나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어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에 신고 승인된 제품은 유효 성분을 유효 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이어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. 환경부 신고 승인 제품은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제와 소독제는 피부와 눈,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는데요. 공기 중에 뿌리는 경우 방역 효율도 낮고 인체에도 위험합니다. 될 수 있으면 공기 중에는 뿌리지 않는 게 좋고 대신 닦아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환기된 상태에서만 사용하고요. 에탄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했다면 절대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 여러 살균 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험한데요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살균제와 소독제는 필요한 만큼만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.